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택시도 콜도 없는 이 시간에 약간 조금 먼 듯한 곳에서 콜이 떨어졌는데 기다리시느라 모르겠네요.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카롱 택시 예약하신 분 맞죠? 네. 조금 늦게 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드릴까요? 내비대로 가드릴까요? 아니면 아시는 대로 언제나 가드릴까요? 네. 신발한 택시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참 뭐하네. 2018년 이후로 이제 카카오 콜을 안 받고 있는데 카카오 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나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짜로 얻어서 덕을 볼 생각하지 마시고 돈 투자해서 하세요. 안 그러면 저같이 말든가. 지금껏 카카오에 놀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익 집단이 일개 택시한테 좋은 여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없습니다. 차라리 기회가 될 때 잡으시고 안 그러면 과감히 모두 놓으세요. 마카롱 택시 전방에 과속방지 턱이 있습니다. 요청 안내입니다. 확인 후 수락해 주세요. 마카롱 택시 내일 오전 10시 50분 예약 요청 안내입니다. 확인 후 수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갈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오셨어요? 예. 상도동 성대시장입니다. 성대시장. 예. 너무 신선해. 뭐?
네, 됐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입지로 핀 모퉁이 나는 서 있네. 오랜만에 장구리 콜이 바로 앞에서 떨어졌네요. 퇴근 시간에 장구리 콜 많이 시간도 걸릴 거고 요금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를 주시지 앞으로 다시 가면 되는데. 아, 서울까지 그냥 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텐데. 어디로 오실까요? 아, 한성대요. 한성대요? 네. 한성대 들렀다 정릉으로 갈 것 같아요. 주세요.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카드를 떼지 말고 놓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 어디로 오실까요? 압구정역이요? 이렇게 표시해도 될까요? 호수정역 앞으로 그대로 앞에? 네, 올리시면 돼요.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올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당신의 사랑은 나요. 날씨 너무 정했네요. 파송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이런 날은 일하기 싫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요즘은 주말에 차가 없어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영업용 택시 부재가 주말에 있습니다. 교회 다닌 분들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제 라조가 일요일 날 쉬고요. 야간만 전담하는 구조가 일요일 날 쉽니다. 예전 해봐야 얼마 안 됐지만요. 코로나 전까지는 일요일 날 오전에 손님이 좀 많고 그다음에 밤 늦은 시간에 이제 터미널 쪽에 손님이 많고 이런 식이었는데 일하는데 수월했죠. 이제 차가 안 밀리니까 시내에는 차가 안 밀리니까 운전을 쉽게 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일요일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볼 수가 없네요. 사람은 아예 없고 손님은 그다음에 차는 외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오른쪽 커브를 돌아 오르막길로 진입하세요. 성도 유도하느라 난리긴 하네. 너 밥 먹어야 되지. 배고파? 아니 너 밥 먹어야 되면 짜장만 먹으면 되지 뭐. 어 너 밥 먹을래 그럼? 소주나 한 잔 따라와서 주고 가. 어이 여보. 아니마. 곱빼기가 고봉이야. 그릇이 클 것도 있지만은 괜찮네. 당신의 사랑.